자, 이번엔 기러기러가 액션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박스 아트에 있는 포즈 요걸 한번 취해볼까 합니다. 나름 화려하기 때문에 해봐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팔 부분의 형태를 좀 만들어줘야겠네요, 그쵸? 야, 살짝 뻗은 상태, 그리고 고개를 좀 숙인 상태, 무릎도 굽혀줘야겠네요, 이따가. 자, 이렇게 포즈를 취한 상태에서 일단 무릎까지. 저번에 각도 잡았는데 역시 꼬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군요. 꼬리 잡아주도록 합시다. 이렇게 해서 차차차 올라와서 이렇게 손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, 자, 이렇게 해서 포즈 취해봤습니다. 꼬리가 좀 더 이 아랫부분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약간 꼬리가 길어서 무게중심 때문인지 약간 처진 느낌이 있어서 좀 위로 올려봤어요. 이렇게 해서 포즈 완성입니다. 잘 하고 있잖아. 우리 항상 너와